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만두콩 계절이 왔습니다. 꽃이 아니고 만두콩입니다. 자, 이 만두콩을 까서요. 만두콩 먹고 또 보관하기. 자, 만두콩을 이런 식으로 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다 까야 돼요. 근데 이렇게 까기 전에요. 이게 아이들 간식으로도 괜찮고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싱싱하고 이렇게 좀 통통한 것만 골라서 이걸 찜통에다가 쪄서요. 그냥 까서 먹어도 맛있거든요. 저 일부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한번 이렇게 이건 한번 쪄보고요. 나머지는 전부 한번 까보겠습니다. 이거 완두콩 까면은 재밌습니다. 이렇게 반 자루를 샀습니다. 한 자루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마저 다 까면 됩니다. 요리하실 때 이거는 요리할 때는 살짝 헹궈서 쓰시면 되는데요. 짜장면이나 뭐 카레 뭐 아니면 이렇게 밥 위에 초록색 예쁜 콩 올리기 뭐 이런 데코로 많이 쓰게 돼요. 봄에 이렇게 한 자루씩 사서 이렇게 까면은요 얼려두시면 돼요. 그리고 말려두시면 되고요. 깨끗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냉동시키겠습니다. 이게 일부는 냉동시키고요. 또 일부는 말려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키친타월을 깔고 건조기 있으면 건조기 말리셔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접시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주방에 한 캔에 놔두면 이게 마르거든요. 그냥 이렇게 해서 말려보겠습니다. 압력밥솥이나 전기밥솥에 이렇게 완두콩을 넣고 밥을 하면 누래져요. 어쩔 수 없습니다. 좀 오래 끓이면 그렇거든요. 전기밥솥 광고할 때 보면 왜 완두콩 색깔 굉장히 파랗고 예쁘잖아요. 그거는 데쳐서 이제 뿌려서 넣은 것 같아요. 끓는 물에 데쳐서 이런 식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옆에 있는 완두콩이랑 색깔이 틀리잖아요. 그러니까 완두콩으로 밥을 했는데 뭐 파랗지 않다 예쁘지 않다 뭐 걱정하시지 마시고 혹시 뭐 특별히 도시락 살 때 파란 완두콩이 필요하시면 이렇게 따로 데쳐서 찬물 헹궈서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. 자, 완두콩도 같이 넣어주겠습니다. 짜장을 넣고 볶으십니다. 짜장 소금을 조금 넉넉하게 넣겠습니다. 간이 좀 짭짤하게요. 이렇게 넣어도 이렇게 완두콩 껍질에 간이 다 들어가고 알맹이는 사실은 그래 크게 간이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. 분수갑니다. 삼성당 조금만 넣고 간을 좀 맞춰주겠습니다. 이렇게 삶지 않을 때는 쪄도 돼요. 그냥 찔 때는 간을 못 하거든요. 그냥 그대로 간 없이 쪄 드시고요. 이렇게 끓이면서 한 10분만 끓이면 껍질 속까지 부드럽게 다 익습니다. 껍질 속에 있는 완두콩까지 다 익으니까 이렇게 끓입니다. 한 10분만 끓여주겠습니다. 색깔을 파랗고 예쁘게 삶고 싶으면 이렇게 한 3분에서 5분만 삶으셔도 됩니다. 완두콩을 완전히 푹 익히지 말고 그냥 살짝 데치듯이 해서 좀 콩이 고소하게 씹히게 드시고 싶으면 3분만 해도 돼요. 그런데 아주 푹 물르게 드시고 싶으면 한 7분에서 한 10분 하시면 되고요. 저는 이렇게 살짝 데치듯이 해서 이렇게 한 3, 4분 정도만 해서 이렇게 건져서 먹어보겠습니다. 제가 까서 말린 완두콩입니다. 이렇게 말려서 보관하시면 오래 보관되고요. 이렇게 말려서 냉장실, 뭐 실온 어디든 보관하셔도 됩니다. 쭈구를 물에 불려서 또 사용하시면 원래 완두콩 모양대로 되거든요. 이걸 좀 오래 불리셔야 됩니다. 생 완두콩 모양이 나올 때까지 불리셔야 됩니다. 수저 안에 있는 거는 살짝 데쳐서 말린 거고요. 그냥 그릇에 있는 거는 생으로 말린 거고요. 근데 색깔은 조금 다른데 둘 다 불려보니까 사용하는 거는 똑같았습니다. 시판용 마른 완두콩입니다. 이렇게 물에 불려서 사용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생 완두콩 얼려서 쓰셔도 되고 이렇게 말린 완두콩을 써서 쓰셔도 됩니다. 자, 이건 제가 물에 불렸습니다. 좀 불리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. 원래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 나올 때까지 불려야 되거든요. 부분이 약간 겉부분이 갈색지게 볶아졌거든요. 혹은 냉동 완두콩은 그대로 넣으시고요. 생 완두콩도 그냥 씻어서 그냥 한 번만 헹궈서 넣으시고요. 또 마른 완두콩은 다시 통통하게 불려서 쓰시면 돼요. 두 종이컵입니다. 케첩입니다. 한 스푼 쓰고요. 올리고당이나 물엿 두 스푼 쓰겠습니다. 김간장 두 스푼. 마늘은 안 썼습니다. 제가 물은 많이 넣지 마시고요. 3분의 1 종이컵 정도 조금만 넣겠습니다. 그리고는 뚜껑을 좀 덮어둘게요.
이게 원래 뚜껑이 없는 팬이거든요. 그냥 비슷하게 만든 거 하다 보니까 절만큼 끓이는데요. 완두콩은 솔직히 팔팔 끓는 시점에서 한 1분만 끓여도 됩니다. 넉넉하게 2분 끓이면 다 익습니다.